스페인어 레벨업 장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벌써 10강이에요. 네, 나머지 10강에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장문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 대로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10강 우리 장문 주제와 학습 목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레스토랑입니다. 네, 이사벨이 평소 블로그를 아주 열렬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블로그 글을 게시할 건데요, 여러분. 자, 블로그 추천글 게시할 때 몇 가지 제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먼저 추천하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블로그 게시글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 잘 확인하고 오셨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주제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있다. 그리고 모든 요리를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특징과 추천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도 독자들에게 주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 표현하는 문형 배울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오 이전에 도착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언을 주는 표현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요리로 아주 유명하다. 유명한이라는 형용사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꿀팁 표현도 가져가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블로그 글 하는데요. 블로그 글 딱 네 개 할 건데요. 매 글마다 우리가 상대방을 그 독자들을 어떻게 지칭하냐가 매번 달라집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ustedes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그거 꼭 숙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우리 문장으로 딱 만들고 갑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를 추천합니다. 자,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께 우리 동네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를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자, 뼈대는요. 제가 여러분께 레스토랑 하나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나중에 수식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동네에 있다. 나중에 뒤로 빼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 추천하다라는 동사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나올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Recomendar. Recomendar. 여기 아래 봐주세요. 자, Recomendar, 여러분. 아르 동사고요. 현재 시제에서 불규칙으로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yo recomiendo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Recomiendo.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나왔는데요. 오늘은 상대방 우리 독자들을 ustedes로 지칭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간접 목적격 대명사 그렇죠. les 사용해줍니다. le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보소드로스로 잡고 싶다. os 써주시고요. 나는 to로 잡고 싶다. 때 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게시글에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잡냐. 우리나라 말에서는 꼭 존댓말이 좋겠지만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레스토랑 하나를 추천합니다. 갈게요. 자, 레스토랑 un restaurante. un restaurant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italiano 이걸 붙여주시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끝으로 빼줄게요. 자, 그럼 문장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 제가 추천합니다. Les recomiendo. 자, 그리고 레스토랑 하나인데요. Un restaurante italiano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요거 붙여줄게요, 여러분. 자, 동네, 자, 지역 이럴 때 요거 쓸게요, 여러분. El barrio. El barrio. 요거 쓸 건데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소유 형용사 붙여줄 건데 우리라는 개념은 한국어에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En mi barrio 해서 나의 동네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레스토랑은 파스타 요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레스토랑이 주어되고 있고요. 어떤 요리로 매우 유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 무엇으로 유명하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스페인어에서는요. ser famoso, famosa por 이렇게 씁니다. famoso 하면은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여러분. ser 동사랑 같이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위에 거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레스토랑은 파스타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스타 요리 준비되었으니까 이 레스토랑은 유명하다 먼저 넣을게요. 제가 이 레스토랑이 너무 길어서 잠깐 주어를 빼놓았는데요, 여러분. 뒤에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동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단수 만들어야겠죠? es, 그쵸? 자, 그 다음에 este restaurante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famoso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파스타 요리로 할 때 우리 전치사 por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레스토랑의 이 레스토랑의 파스타 요리로 유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 su 소유 형용사 써줍니다. 아, 근데 여기 위에는 이 소유 형용사가 안 나와 있는데 굳이 써야 하나요? 우리가 이 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원어민들이 우리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레스토랑의 파스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중립적으로 정관사 L이나 부정관사 운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 지시형용사를 사용해 주는 것이, 소유형용사를 사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사고에는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따라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장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 레스토랑은 este restaurante 아주 유명합니다. Es muy famoso por 여러분 전치사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스타 요리로 su plato de pasta 이렇게 나옵니다. 자, su 여러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plato de pasta 하면요. plato가 여러분 접시잖아요. 그런데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요리라는 뜻으로까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이렇게 클리어. 우리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사실 모든 요리를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끊을게요. 모든 요리를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문형입니다. 무엇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스페인어에서는요. vale, la, pena 그리고 동사원형 붙여줍니다. 자, 여러분 vale는요. 가치가 있다라는 동사 vale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단어 언제 쓰죠? 이거 얼마야 할 때 우리 cuánto cuesta도 있지만 cuánto vale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해요.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나가다. 그때 그 말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페나는요, 여러분. 고생, 노고를 뜻하는 명사인데요. 한마디로 이 동사 원형, 뭔가를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형태 동사 원형,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럼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방문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여기 볼까요? 안 갖고 왔네요. visitar 갈게요, 여러분. visitar인데요. 이거 기본 동사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visit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vale la pena visitar 이렇게 써주시면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 역시도 여기다가 먹어보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겠죠? 자, 먹어보다라는 동사는요. 그렇죠. probar. 요거 쓸 거예요. probar. 자, 우선 써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probar. 먹다라는 동사 comer는요. 정말 먹는 행위에 조금 중심이 가 있는 그런 동사라면 probar 동사는요, 여러분. 먹어보다, 시도해보다에 가까운 동사입니다. 영어의 try랑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어감에서는 probar라는 동사를 쓰는 게 맞고요. 항상 여기 동사 원형 지켜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우리 뭐 써주면 돼요? 모든 요리를 요것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자, 모든 요리를 또도 정관사 그리고 los plato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todos los platos. 자, 뒤에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연결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 여러분, 내 애초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애초가요, 남성 명사로서 사실이라는 뜻인데요. 내 애초 하면 사실상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요거 비슷하게 있거든요. In fact,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뜻이니까 많이 사용해 주세요. 내 애초. 자, 그 다음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형이니까 바로 갈게요. Malela pena. Malela pena. 자, 그 다음에 먹어볼 만한 동사 원형으로 가지고 옵니다. Probar. 그렇죠. Probar. 모든 요리를 todos los platos. Todo, 그리고 정관사, 명사 이렇게 쓸때 우리 모든 요리를 표현 가능한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 레스토랑은 오직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만 사용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쵸? 자, 주어는 여기고요, 여러분. 이 레스토랑은 오직 무엇무엇만 사용한다. 자, 그런데 어떤 재료?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레스토랑은 오직 어떤 것만 사용하는데? 그 뒤에다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다. 이렇게 목적어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 우리가 완성해 볼게요. 자, 오직 무엇무엇만 부사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Solamente. Solamente. 자, 멘테 붙은 걸딱 보니까 딱 부사죠, 여러분. 오직 무엇무엇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동사는요. Utilizar. 그쵸? utilizar 요거 쓰시면 되는데요. 자, 레스토랑이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utiliza 이렇게 씁니다. utiliza 그쵸? 오직 사용합니다. 무엇무엇을 바로 뒤에 목적어 붙일 거예요, 여러분. 자,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다 나왔습니다. 재료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신선하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el ingrediente. El ingrediente. 요거 쓸 건데요. 우리 재료는 항상 하나는 아니죠, 여러분.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로 갈게요. Ingredientes. Ingredientes.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바로 형용사로 붙일 건데요. 신선한 형용사로는 fresco. Fresco. 혹은 fresc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는요, 여러분. Saludable. salutable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salud 여기 있잖아요. salud가 여성 명사로서 건강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우리 요것도 다른 때도 써요. 우리 술자리에서 건배 하잖아요. 스페인어에서는 salud 요거 사용합니다. 다른 말도 있는데요. salud 이것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자, 그래서 la salud 하면은 건강이라는 명사다도 알아두시고, 자,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선하고 frescos, 그렇죠? 자, 앞에 남성 명사이자 복수이기 때문에 fresco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saludables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오직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직 사용합니다. Solamente utiliza. 자, 여기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와 있지만요. 이 레스토랑은, 그쵸? 계속 주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주어를 조금 생략해 볼게요. 바로 utiliza 해도 주어가 레스토랑이구나. 우리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재료만 사용합니다. Ingredientes. 그리고 나서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바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꿀팁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 표현 볼게요. Quiero darles un consejo. Quiero darles un consejo. 자, 여러분, 우선 dar un consejo 하면은 조언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블로그나 이런 거 게시할 때는 조언 줄 일이 많잖아요. 그때 바로 가져다 쓰시라고 제가 오늘 꿀팁 표현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입에 익혀두시고 손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Quiero darles un consej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정오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정오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몸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쓸까요? Sería mejor 써주시고요. 동사 원형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mejor 하면요, 여러분. 더 나은의 뜻을 가진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sería 하면은 ser 동사의 그렇죠. 조건절임, 조건법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es mejor가 아니라 sería mejor를 사용할까요? es mejor를 사용하면 더 낫습니다 라고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게 들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sería mejor 하면 더 나을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금 완벽한 표현이,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을 것입니다. sería mejor 사용해 주세요. 자, 형태는 여기 동사원형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봐야겠죠? Sería mejor 나와 있고요. 도착하는 게 나을 것이다. 빨리. 자, 그럼 도착하다라는 동사를 동사 원형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착하다라는 동사 우리 배웠죠, 여러분? Llegar 이렇게 쓰시면 돼요. Sería mejor llegar pronto. 빨리 도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문장 가능하겠네요. Sería mejor llegar. 도착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데 정오 이전에. 자, 무엇 무엇 이전에 여러분 antes de. antes de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antes 나와 있으니까 de 붙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정오라는 명사는요, 여러분. 아래 보시면 여기 있네요. el mediodía. el mediodía. 하루를 나타내는 명사 el día. 그리고 medio 하면 절반이죠. 24시간의 절반, 즉 12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내랑 정관사 L이랑 붙이면 내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일, medio, día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바로 올려볼게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전치사 가지고 옵니다. para, 그렇죠? 그리고 점심을 먹다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almorzar, 요거 사용합니다. almorzar. 우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다 동사 다른 거 아시죠? 저번에 cenar, 저녁 식사하다 배웠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붙일게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para almorzar, 콤마 찍어주시고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도착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죠? 오늘의 핵심 문형 두 번째입니다. Sería mejor. 그쵸? 그리고 동사원형 붙여줄게요. Llegar al restaurante. 레스토랑에 도착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Antes del mediodía. 자, 내일 mediodía 여러분. 정오. 오늘 표현 익혀가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게요. 왜 일찍 가야 되냐면 항상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항상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구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항상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써주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항상이라는 부사 뭐죠? siempre, 그쵸? siempre. 그리고 있습니다는 I 써줄게요. I. 자, 여러분, I는요. 아벨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뭐죠? I 있잖아요. I에서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뒤에 명사나 뒤에 표현이 아무리 복수가 오고 단수가 와도 항상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사용하기 편해요. 자, 그럼 항상 있습니다 됐으니까 많은 사람이 갈게요. 사람이라는 명사 la gente 사용할 거고요. 자, 많은은 mucho, mucha 요 둘 중에 하나 형용사로 사용할 건데요. 자, la gente 여성 명사기 때문에 mucha gente 이렇게 써줄게요. siempre hay mucha gente 이렇게 쓰고 갈게요. 자, 많은 분들 헷갈려 하세요. 자, 이 gente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 persona랑 어떻게 다른가요? 자, la gente 이거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 많은 군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팡명사기 때문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다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감에서는 한때를 꼭 써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표현, 그 사람 꽤 좋은 사람이야. 요럴 때는요, persona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persona가 개개인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둘의 쓰임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됐으니까 우리 줄 서서 기다린다 저 표현 볼 거예요. 자, 줄 서서 기다리다. 스페인어에서는 esperar, 기다리다라는 동사 뒤에 en fila. 자, 여러분, fila 하면 열 줄을 뜻하는데요. 이열 줄을 이루어서 기다리다, 줄 서서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서서에 너무 막 꽂히실 필요 없어요. 줄 서서 기다리다, esperar en fila. 아시겠죠? 자, 그러면 siempre hay mucha gente 여기다가 줄 서서 기다리는 수식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 형태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세요. esperar, esperando, esperando. 그리고 줄 서서 en fila, en fila, esperando en fila. 자, 지금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재 분사 사용해서 스페인어에서는 이렇게 수식 가능한 거 아시죠? 뒤에서.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가시고요. 현재 분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거는 우리 꽤 사용해서, 관계사 사용해서 뒤에서 수식 가능한 것도 아시죠? 대표적으로 두 개가 수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어려울 거 없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항상 많이 있습니다. Siempre, 항상 있습니다. I, mucha gente, 항상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esperando en fila. 그쵸? 현재 분사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우리가 장문 하나 다 봤거든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다시 보기입니다. 자, 한 문장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우리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뭘로 잡았죠? 그렇죠. Ustedes. 그렇기 때문에 Les recomiendo un restaurante italiano en mi barrio. 자, 여러분, 우리 동네지만 mi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레스토랑은 파스타 요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하다. 우리 어떻게 했죠? 그렇죠. Este restaurante es muy famoso por 전치사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소유형 용사 su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레스토랑의 파스타 요리로 유명하다. 아시겠죠? 사실 모든 요리를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이라는 연결사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애초 말렐라 페나 오늘의 첫 번째 문형이었죠. Probar 동사 원형 써주시고요. Todos los plato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아주 유용하니까 todos los platos도 많이 살펴주세요. 이 레스토랑은 오직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주어가 몇번 반복됐기 때문에 주어는 빼고 생략하고 갈게요. 오직 사용합니다. Solamente utiliza 무엇을? Ingredientes. 재료를. 어떤 재료를? Frescos y saludables.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꿀팁 표현입니다. Quiero darles un consejo. Quiero darles un consejo. 익혀주세요. 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para almorzar. 정오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갈게요. 오늘 두 번째 문형입니다. Sería mejor llegar, 동사 원형, al restaurante antes del mediodía. 자, mediodía. 아주 좋은 단어였죠? 자, 마지막. 항상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로 시작할게요. Siempre hay mucha gente. 자, 그리고 현재 분사로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Esperando en fil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사실상 비교적으로 좀 쉬웠는데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습 딱세 문장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요리를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의 첫 번째 문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쓰고 계십니다. 그쵸? 그렇죠. 말렐라 빼나. 말렐라 빼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이전에 도착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몸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에스메호르보다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렇죠. 세리아 메호르, 그리고 동사원형으로 도착하다라는 동사 써주고 있습니다. 세리아 메호르 예가르. 그쵸?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꿀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갈게요. Quiero darles un consejo. Quiero darles un consejo.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10강 잘 마무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장문을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스타 루에고!